대학생 때부터 현재 박사과정까지 거의 10년간 연구를 해온 사람으로서 무작정 대충 돈 주고 하는 연구는 정말 시간 낭비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제대로 된 연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억학 박사니 유미입니다. 저는 수년간 입시 카운슬러로서 일하면서 스탠퍼드, MIT 및 모든 아이비리그 학급 배출을 했습니다. 최근에 엄청 핫한 키워드들이 많죠? 연구, 리서치, 논문, 퍼블리케이션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과연 이런 활동들이 정말로 입시에 도움이 될까요? 교육 연구자로서 그리고 입시 카운슬러로서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연구 활동에 대해서 누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입시에 제대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추후 영상에는 많은 분들이 댓글에 남겨드린 것처럼 cold emailing, 어떻게 교수님에게 컨택을 해서 연구 인턴십이나 어떤 기회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다 알려드리기도 할 거예요. 이렇게 교수님에게 cold email을 하시기 전에 정말로 내가 연구를 해도 되는지 나에게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는 아니고 모두에게 맞는 활동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의 순서는 1번 Why? 왜 연구가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는지, 왜 다들 하는지에 대해서 아시려면 왜 입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먼저 아셔야겠죠? 일단 상위권 대학교들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학교마다 좀 다르게 부르지만 이런 인재 성향이 스탠퍼드는 Intellectual Vitality라고 불러요. MIT는 Intellectual Curiosity, Excitement, and Intensity. Brown은 Intellectual Risk-Taking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은 이런 인재 얼마나 학생이 지적 열정에 헌신을 하고 있는지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지를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적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요소가 논문 리서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아이비리그들은 서포멘트 매트리얼을 서밋할 수 있는 그 섹션에 논문을 서밋할 수 있는 섹션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UPenn에도 따로 서포멘트 매트리얼에 그거를 서밋할 수 있다는 그 학문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는 UPenn에 3분의 1이 연구 경력에 대해서 원서에 기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 저번에 하버드 입시 평가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아카데믹 부분에서 1등급을 받으려면 학생이 substantial scholarship or academic creativity that can be reviewed by the faculty member 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뛰어난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로 큰 부스트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1등급은 겨우 상위 1%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UPenn과 비슷하게 칼텍도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 45%가 연구 경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이 왜 연구를 좋아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이유는 학교의 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예요. 학교들도 자기 레퓨테이션과 랭킹이 올라가기를 최고로 바라죠. 그리고 대학교들은 Research University라는 명칭이 있어요. 지원하는 대학교들은 다 Research University예요. 보통 R1이라고 최상위 Research University라고 부르죠. 그래서 연구를 얼마나 많이 produce 하는지에 대해서 랭킹과 명성이 영향이 가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연구와 논문을 하면 이렇게 명성을 높여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니 그거를 주의 깊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의 성숙함과 직접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다시피 intellectual vitality, curiosity, excitement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대학교들에. 그 인재상을 define하는 이 캐릭터를 연구를 하면서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으로서 연구를 한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높은 연구를 하려면 그만큼 성숙함이 있다는 거겠죠. 10년간 연구한 저도 아직도 어려워요. 근데 그걸 고등학생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뛰어난 능력이라는 거죠. 그 분야, 전공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열정을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학문에 대해서 지적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분야에 대해 그래서 연구를 하고 만약에 논문까지 썼다면 나중에 대학교 가서 그 전공에서 또 좋은 연구와 논문을 쓸 수 있다는 포텐셜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상위 대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인재상이라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what?
그래서 이렇게 연구가 좋다면 어떤 것이 정말로 연구 경험인가 라고 말씀드리자면 몇 가지를 나열해 드릴게요. 일단 연구실에서 뭔가가 경험을 했으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교수님과 일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려워요. 대학원생들도 교수님과 함께 일하는 거 어려워요. 왜냐면 교수님들은 굉장히 바쁘시니까요. 그래서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학생이 뛰어나니까 교수님이 accept를 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실 안에서 봉사, 그냥 막 엄청나게 연구에 참여를 안 해도 뭔가가 연구실 안에서 봉사를 한 활동이 있던가, 아니면 shadowing, 그냥 무슨 어떤 실험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뭔가 그냥 꾸준히 연구실에서 교수님과 아니면 대학원생들과 함께 했다면 그게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회의를 같이 했다던가, 아니면 뭐 실험실 도구들을 같이 클리닝하는 것을 했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배웠다면 다 경험입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부분, 직접 연구에 참여를 하는 거겠죠. 교수님 연구실에서 실험을 같이 돕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같이 하던가 뭔가든 직접 연구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 또한 레벨업해서 정말 좋은 경험입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기회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경험은 학생이 직접 연구나 논문을 쓴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면 서머 프로그램에서도 할 수 있어요. 많이들 서머 프로그램에서 이런 기회를 많이 얻죠. 왜냐면 혼자서 하기도 어렵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기회를 얻는 것도 어렵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고등학생한테 제공하는 서머 프로그램들에 많이들 이 경험을 적습니다. 그리고 정말 종종 아주 소수 최상위 학생들한테만 보이는 교수님과 함께 논문을 쓴 경험들도 솔직히 있어요, 종종. 정말 학문적으로 뛰어난 최상위 학생들은 함께 연구를 하고 논문을 써서 퍼블리케이션까지 가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논문에 함께 뭔가라도 기여를 했더라면 acknowledgement라고 그냥 아, 이 학생한테 땡큐예요 라고 하는 그런 문구라도 적어주실 때가 있어요, 논문 안에. 정말로 어려운 기회라서 저는 이것만 해도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더더더 어려운 부분은 교수님이 내 논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수님 논문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교수님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제 학생들이 사이언스 페어나 뭐 ISF, 뭐 퍼블리케이션 자기 혼자서 정말로 하고 싶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교수님한테 컨택을 하지만 안 될 때가 많죠. 근데 아주 다시 말하지만 종종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자기 리서치에 도움을 받으면 이거는 거의 탑 0.1%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없어요. 이런 학생들은 교수님 연구실에서 실험도 같이 함께 하고 자기만의 리서치 퀘스천을 갖고 정말로 주도적으로 하면서 교수님이 옆에서 멘토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이 ISF나 이런 데 가서도 정말로 잘 이기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구실에서 경험할 때는 대학원생분들이 저처럼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경험이 있어요. 그것도 정말로 좋은 기회니까 꼭 그분들한테 많이 여쭤보시고 배우고 좋은 경험을 얻길 바랍니다.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면서 퍼블리케이션까지 간다면 정말 좋죠. 근데 안 가도 아까 말했다시피 봉사 샤도잉만 해도 정말로 어려운 그런 기회니까 뭐든지 이 기회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꼭 난 퍼블리케이션 안 해서 난 연구 경험이 없어 나는 못할 거야 다른 학생들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퍼블리시 할 때 그냥 어디든 뭐 그냥 퍼블리케이션만 있으면 괜찮나요 하는데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하이스쿨 저널 정말로 좀 명성이 있는 검증이 된 그런 저널들의 퍼블리케이션이 된다면 도움이 되고 하지만 아주 소수의 학생들이 peer reviewed journal 진짜로 저희 대학원생들이나 교수님이나 연구자들이 내는 그런 journal에 publication이 되는 학생들은 또 다시 말하지만 0.1% 정도가 이렇게 하지만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연구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너무 다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쉽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박사학위 있으신 학부모님들도 종종 저한테 그러세요. 막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걸 고등학생이 한다고 하는 거죠? 라고 하시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로 최상위권 정말로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열정이 있는 학생들은 하기도 해요. 잘. 솔직히 저도 너무너무 놀랍게도. 하지만 보시다시피 기회는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으면 대학교에서 정말로 높이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연구 경험들을 진정성 있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연구 논문해야 돼 막 이러면서 스펙 쌓기 용어로 막 이리저리 원서에 넣으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진정성이 안 보여지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뉴스에서 보고 됐었는데요.
아이비리그 입학 사정관님이 말하시길 There are very few actual prodigies. A sophomore in high school is not going to be doing high-level neuroscience. And yet, a very high number of kids are including this in their application. 이 뜻은 연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입학 사정관님도 인정을 하는 거고 엄청나게 학문적으로 뛰어난 하이퀄리티 연구를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아 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뭐 만들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스톱!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진정성 있는 연구 경험인지를 지금부터 나열해 드릴 텐데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돈 낭비, 시간 낭비예요. 일단 이 학생이 이런 연구를 해서 대학교에서도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를 좀 증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연구 활동들이. 그래서 제일 보편적인 거, 많은 학생들이 하는 거는 1번 리서치 캠프겠죠. 연구 캠프. 여름에 보통 많이 가고 SSP, RSI, Boston Rise, BU-RISE, Clark Scholarship, Garcia 뭐 정말로 증명된 Summer Research Program 캠프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를 한번 지원해 보시고 합격이 된다면 여기서 하는 연구와 논문 경험들은 정말로 인정이 되는 거죠, 대학교들한테. 그리고 여기에 뽑혀지지 않는 리서치 프로그램들이더라도 저는 어린 저학생들이나 연구를 한 번도 안 해보고 모르는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는 게 비용을 내던 안 내던 연구와 논문을 쓰고 싶다면 어딘가에서는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리서치를 가르쳐드리는 캠프나 프로그램에 가서 먼저 배우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90학년 때부터 하면 11학년, 12학년 때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많이 추천해요. 정말로 리서치를 어떻게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들이 소수로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배우고 스테핑스톤이라고 생각하고 그 경험을 해라 라고 저는 많은 조언을 드려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프로그램만 해서 떡하니 하나 연구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2번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모든 그 인턴십 경험이에요. 뭐 봉사든 연구실이든 그냥 교수님과 함께 컨택을 하면서 뭔가를 연구를 했던 경험들 연구실이라고 간단히 적을게요. 그리고 3번은 컨테스트, 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이언스 페어이 될 수도 있고 리저널부터 시작해서 스테이트 내셔널에서 ICF까지 갈 수 있다면 정말로 정말로 좋고요. 하지만 어렵죠. 솔직히 ICF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정말로 상위 한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진정성을 어필하고 싶으면 교수님이나 같이 연구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대학원생분에게 추천서를 받으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Supplemental Recommendation Letter로 Submit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상위권 10위, 정말 10%도 안 되는 합격률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연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방면으로 다 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연구활동이 더 돋보여지는 거고 그게 오히려 다른 원서들과 조합이 잘 어울려서 이 학생이 정말로 뛰어난 학생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만 한다고 난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보여지지 않으니까 연구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내 나머지 원서의 활동들, 전공 선택, 이러한 나의 스토리가 다 완성이 돼 있다면 그 안에 조금 더 부스트를 주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무리로 연구는 솔직히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전공에 대한 열정이 많고 배우고 싶고 학문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연구 논문 경험을 하려면 일단 논문을 읽을 줄 알아야겠죠, 여러분? 그게 정말로 기초적인 스텝이에요. 인터넷에서 어떻게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지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전공이나 연구 분야를 먼저 찾아서 그러한 혼자만의 연구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안 해도 충분히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필수 활동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왜냐면 사는 지역에 연구 경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처럼 문화적으로 좀 이런 연구 경험을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도 어렵겠죠. 그래서 연구 경험이 필수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마이너스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대신 연구를 정말로 좋아하게 되고 잘하고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가 있죠. 다음 영상에는 연구를 정말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콜드 이메일링 방법, 어떻게 교수님을 컨택해서 인턴십이나 봉사활동을 연구실에서 할 수 있는지 하면 교수님이랑 조금이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다음 영상들은 영어로 진행될 것 같으니 많은 학생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